11명의 선수가 한 팀으로 뛰는데 경기당 득점이 적은 축구. 그만큼 객관적으로 선수를 평가할 데이터가 적어 감독의 재량과 권한이 큽니다. 만약에 부모가 내가 자꾸 따지고 들고 총무한테 아 왜 이거 이렇게 하냐고 하잖아요. 그럼 총무가 일러 감독한테.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게임을 못 들어가요. 주전을 뛰었는데 안 넣어. 그러다가 끝날 때쯤에서 한 5분이나 10분 넣어줘요. 그렇게 몇 번 하자 몇 한 달 하잖아요. 애기 금방 삐꾸돼 버려요. 애기요? 리듬이 없어져 버려요. 그래갖고 게임 뛰면 삐꾸 한번 보세요. 이거 애기가 이거 지금 주전 들어가게 생겼어요? 할 수 없어요. 선수의 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 출전. 정 감독이 선수 출전권을 쥐고 있다 보니 학부모와의 관계가 선수 선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. 밤에 약간 술자리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어? 들어가네? 우린 놀이죠. 한 10분 때 다시 빼버려. 후반 교체를 들어가는데 교체한 선수를 다시 빼버리더라고. 그러면 그 상처가 엄청 났죠. 부모를 차라리 미우면 부모한테 뭐라고 하면 되는데 그 분풀이를 애들한테 해버리니까 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. 정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. 4개월 학교를 안 갔더니 내 아들이 4개월 게임을 안 놓은 거야. 애가 미친데 갖고 있는 거야, 진짜. 나쁜 말로. 애가 무슨 우울증, 뭐 애도 아니고 막 걸들도 말도 안 하고 애가 진심 울고 말고 해서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지키우려고 엄마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아니까 엄마 속상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너무너무 그때 키가 다 죽어버렸더라고, 내가 4개월을 학교 가니까. 실제로 정종선 감독의 지도 아래 경기를 뛴 언남고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. 어이없게 떨던 생각은 비기고는데 막 11번을 뺀다는 거. 잘하는지. 네. 이기고는데 1등인데 굳이 수기보다 한 명 뺀다는 거. 강아지를 뺄 때는 제가 먹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은 저는 부모님이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뛰어난 경기 성적만큼 대학 진학률도 높다는 언남고. 전국에 200개가 넘는 고교 축구팀 가운데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. 좁은 입시의 문 때문에 감독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합니다. 합격 원서를 놓고 나면 정해진 거라 합니다. 아, 뭐 이게 합격?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, 감독들 간의 이 거래가 의해서 정해진 거라. 대학교 원서를 6개를 쓸 수 있는데 저희 학교는 원래는 6개를 다 쓰지가 않았어요. 왜냐면 그냥 어디 어디 가라 그러면 그냥 거기 하나만 넣는 거예요. 거기랑 얘기가 된 거다. 네, 그럼 그냥 다 붙으니까. 걱정 중에 하나만 넣는 거예요. 체육 특기자 제도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입니다. 대학 보내주는 건 어떤 공정한 시험을 쳐서 실기 테스트를 봐가지고 뭐 체육 특기자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어떤 성적, 어떤 선수인지를 그냥 정말로 프로구단이 스카우트하듯이 해서 뽑아갔거든요, 지금까지는. 그러니까 고등학교 감독, 대학교 감독들의 영향력이 당연히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. 동화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. 94년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의 운명을 결정할 대한민국의 마지막 경기가 있던 날.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. 네, 이것은 상대 선수가 잘할 때기보다는 한국 수비수의 결정적인 에러였었죠. 네네. 넘어졌어요. 그 바람에 안쪽으로 빗대고 왼발로 걷어낸다는 것이 빗맞았대. 네. 정종선에 빗맞았는데. 바로 정종선 감독인데요. 국가대표 현역 시절을 거쳐 고교 축구 지도자로서도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. 사실은 이렇게 고등학교 감독들은 대학 감독들이 손 먹다가 제어하면 튀어나와요. 왜? 내 새끼 난 지금 아니어도 내년에 뭐래야 될지 모르니까 부르면 감사합니다가 튀어나간다니까요. 가서 숟가락 계산해주고 다 해요. 자기들끼리. 그런데 정종선은 고등학교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감독들이 같이 식사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다는 거죠. 뭐 축구 감독인 건데 뭐
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뭐 뭔가 빼기 있고 힘이 있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. 그냥 축구 감독이잖아요. 근데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요. 근데 축구계에서는 그 윗선에 뭐 차범근이든 누구든 뭐 박항서든 뭐 아는 지인들이 하도 많다고 하고 불러도 드리고 전화 통화도 수시로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도 과시를 하는 거고서 내 위치가 이렇고 내가 받는 손들이 여기까지야. 내가 말 한마디면 내 아들 어디까지도 보내줄 수 있어.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때 위치가 아니라 그리고 갑자기 박항서 감독님이 그때 좀 떴었잖아요. 전화해가지고 화이팅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전화하고 막 스피커폰 해가지고 일단 화이팅 한번 넣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막강한 축구계 인맥을 자랑했다는 정 감독. 2년 전부터는 고교 축구연맹 회장직도 맡았습니다. 더불어 대회장을 찾으실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. 정 감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힘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말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전화가 왔어요. 수영이나? 수영 선수 것 같아요.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. 수영에선 승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강남고로 전화 왔어요. 축구 한다고? 키도 크니까. 근데 정 감독 친구예요. 친구 좋아하는 X로 갔어. 축구도? 갔어. 항상 절대 전반전 안 넣고 우리가 몇 골 넣어놓고 2게임을 시간 채우려고 들어가서 거의 보면 코미디 한번 하죠.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배꼽 잡고 뒤에서 웃고. 실력이 모자라도 명문대에 가는 경우가 생겼다는 건데요. 졸업하고 나서도 한 번씩 오면 대놓고 앞에다 앉혀놓고 그 감독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안 뛰겠다며 한번 뛰겨줘야지 이러면서 대놓고 통화를 해요. 그러니 이 졸업하고도 온 그냥 인사차 온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내가 운동장에서 뛰어봐요. 그러면 100% 더 신뢰가 가는 거죠. 그러니 이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.